지금부터 데이터 통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0주차 강의는 인터넷 프로토콜 아키텍처 상에서 네 번째 계층인 전달 계층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전달 계층은 두 가지 프로토콜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UDP 서비스, 인터넷 전화 같은 데 이제 음성을 보내는 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그 TCP.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통신 전달 계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제어가 복잡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UDP에 비해서는요. 예, 그두 개를 중심으로 10주차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주차에서 공부할 전달계층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달계층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TCP 같은 경우에는 콘제스천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 통신 코스에서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예, TCP, UDP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컴퓨터 네트워킹 시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전달계층 서비스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정보 통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의 그 전달계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달계층 서비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리스 전달계층 서비스인 UDP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즉 신뢰성 있는 그 TCP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P는 UDP와는 다르게 커넥션 오리엔티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보를 보내기 전에 먼저 목적지와 보내는 호스트 사이에 서로 의논을 해야 해서 연결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보내는 겁니다. UDP인 경우에는 보낼 데이터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UDP로 보낸다고 하면은 그냥 상대편에 알리지 않고 바로 보내버리죠. 그렇지만은 TCP는 상대편과 내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 데이터그램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데이터그램은 지금부터 보내는데 시커스 넘버 몇 번부터 시작해서 보낼 테니까 너가 그 번호를 보고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해서 내한테 알려달라. 뭐 이런 것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커넥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TCP로 전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TCP 커넥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보면은 네.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것 자체가 예, 이 호스트에만 존재합니다. 라우트에는 중간중간 라우트를 보세요. 라우트, 이런 라우트. 이런 라우트를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라우트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없어요. 오직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호스트.
호스트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이 호스트에서 이쪽 호스트에서 이쪽 호스트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면은 이 트랜스포트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이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으로 깔려 있죠. 핸드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스마트폰에 호스트에 깔려 있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방문서라는 사람 핸드폰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깔려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둘 사이에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라우터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 그냥 하나의 엔드투엔드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합니다. 그것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 사이에? 이쪽 어플리케이션과 이쪽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그래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엔드 시스템에서 동작합니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엔드 시스템에서 동작을 해요. 보내는 측을 볼까요? Send size. 보내는 측은 어플리케이션이 긴 어떤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은 이거를 어차피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패킷 사이즈에 맞는 세그먼트들로 긴 파일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로 동황동황 자른 후에 그것을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요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받는 측에서는요. 받는 측에서는 이게 세그먼트들이 중간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 라우터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계층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걸 받으면은 세그먼트들을 받으면은 그 세그먼트들을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쪽에서 동황동황 잘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어야 됩니다. 자른 거를 이어야 되죠. 이어서 그것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쪽 레이어로
올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하나가 TCP고 다른 하나가 UDP입니다. 예. 그러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서는 TCP와 UDP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TCP를 보면은 TCP는 릴라이어블하고 신뢰성이 있고 인 오더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세그먼트들을 잘라 가지고 순서를 붙여서 보내면은 받는 측에서 그 순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릴라이블이라는 것은 그 세그먼트들을 보냈는데, 10개를 보냈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가 6번째가 분실이 됐다고 합시다.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가 이게 라우터에서 제공하다가 그걸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보니까 5번까지 도착했는데 6번은 도착 안 하고 7번이 도착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낸 측에다가 아, 나 7번 도착했는 거 이거 6번 도착 안 했기 때문에 7번 이거 무시할 테니까 너 6번부터 다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측에서 6번부터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릴라이벌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TCP는 추가적으로 컨제스션 컨트롤 기능도 수행합니다. 좀 어려운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게 이제 라우터를 타고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오겠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근데 중간에 어디서 여기서 꽉 막혔다. 채증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 세그먼트가 늦게 도착하거나 분실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쪽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자기가 보낸 거에 대해서 항상 어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크날리지 잘 받았다고. 물론 얘가 어크를 보내주는 당사자죠. 예, 어크 ACK 어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어크가 잘안 오구나 하면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콘제션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감지를 하고. 예, 자기가 내보내는 그 세그먼트의 초당 내보내는 세그먼트의 숫자를 줄입니다. 그게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이죠. 컨제스션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도 하는데, 플로우 컨트롤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쪽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받는 측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알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수행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서 오는 걸 받고 뭐이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서 오는 걸 받고 뭐 그렇게 여러 군데서부터 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트 입장에서는
빨리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쪽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들이 바빠가지고 빨리 받아가지 못하면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버퍼 공간이 있습니다. 버퍼. 버퍼 공간이 있는데 자기 어플리케이션들이 빨리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 창고가 꽉 차버리죠. 버퍼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했다고 합시다. 야적장에 이제 미국에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트랜스포트레이어 갖다 놨는데 미국 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현대자동차 야적장에 갖다 놨는데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뭐 샌디에고에서 뭐 저기서 뭐 현대자동차 그어 사는 사람들이 차를 빨리빨리 뽑아가야지. 야적장에 있는 차가 빨리 빠져나가고 또 한국에서 더 많이 보내주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빨리빨리 안 뽑아가면은 이 야적장이 꽉 차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한국에다가 아, 나 이거 더 이상 여기 자동차 예, 보관할 곳도 없다. 좀너좀 이제 좀 적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되겠죠? 그것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예,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자기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안 받아가고 바빠가지고 안 받아가니까 꽉 찼다. 버퍼 공간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은 보내는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천천히 보내라든지 당분간 보내지 말라든지 예, 그런 어떤 컨트롤을 하는 것을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컨제스천 컨트롤이나 플로우 컨트롤이나 릴라이블한 전송이나 신뢰성 있는 전송이나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전송이 가능하려면은 이 커넥션 셋업이 선결 조건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해야지만이 서로 그런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커넥션 셋업이 중요하고요. TCP인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UDP인 경우를 봅시다. UDP인 경우. UDP인 경우는 예, 반대입니다. Unreliable입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커넥션 셋업이 없습니다. 그냥 UDP인 경우에는 무조건 보내버립니다. 보내는 측에서. 그러니까 받는 쪽도 unordered. 예, 먼저 보냈다고 UDP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unreliable하기 때문에 10개를 보냈는데 2개는 분실되고 8개는 도착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UDP는 TCP가 했던 커넥션 셋업이나 플로우 컨트롤이나 컨제스션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UDP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IP 서비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죠. 요거에다가 포트 넘버,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보낸다라는 받는 어플리케이션은 뭐다, 목적지가 뭐다라는 그 방번호, 그 정도만 여기다가 붙여서 보냅니다. UDP 헤더예요. 그러니까 UDP 헤더는 간단하죠. 포트 넘버 정도만 붙어 있으니까, 거기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보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 포트 넘버만 붙어 있기 때문에 UDP 헤더는 간단합니다. 그 대신에 unreliable하고
unordered 순서가 뒤바뀌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TCP나 UDP 모두 그렇지만은 시간 지연, 여기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목적지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세그먼트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 이내로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밴드위드스 역시 둘 다 TCP, UDP 모두 초당 몇 개의 세그먼트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의 차이점을 볼까요? 구조차에서 공부했지만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호스트 사이에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대문에서 대문까지 어떤 호스트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의 대문에서 대문까지 대문이라고 하니까 옛날 말인가요? 여튼 그 정문이라고 합시다. 정문. 정문에서 정문까지. 가톨릭대학교로 치면은 정문 있죠. 정문. 정문부터 우리 학교죠. 그러니까 그 정문. 정문에서 정문까지. 서강대학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가톨릭대학교 정문에서 서강대학교 정문까지.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비트윈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이제 방이거든요, 방. 특정 목적을 갖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방입니다. 방에서 방까지죠. 이거는 방에서 방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죠. 그게 계층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커넥션리스 트랜스포트인 UDP. UDP. 커넥션리스란 것은 커넥션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고,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데 이게 베어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그러니까 정문에서 정문까지 전달해주는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다가 거의 그 헤더에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UDP 헤더에 보면은 보내는 쪽 방번호,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에서 서강대학교 학생처로 보낸다 그러면은 그 소스 포트 넘버가 가톨릭대학교 교무처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서강대학교 학생처가 되는 겁니다. 그 넘버, 포트 넘버, 그 정도만 UDP 헤더에 추가해서 보내는 거지 거의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거의 UDP 서비스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인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UDP가 보낸 세그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Maybe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또 out of order 어플리케이션에게 목적지 어플리케이션에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중에 보낸 게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UDP는 커넥션리스 서비스입니다. UDP를 보내는 쪽과 UDP 세그먼트를 받는 쪽 사이에 세그먼트를 보내기 전에 사전에 뭐 내 보내겠다 잘 받아라 뭐 알았지 뭐 이런 핸드세이킹을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UDP 세그먼트들은 그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UDP 세그먼트를 10개를 보낸다. 그러면 1번 보낸 거하고 저기죠. 7번 보낸 거하고 나머지 1번에서 6번하고 8번, 9번, 10번 나머지 것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 트랜스포트 입장에서는요. UDP 세그먼트들은 예. 그러니까 순서 같은 걸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UDP는 어떤 곳에 주로 이용되느냐 하면은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이용됩니다. 스트리밍 하는 쪽이에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 그래서 이거는 로스 토론트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음성 전화, 인터넷 전화에서 세그먼트들을 UDP로 한 100개 정도 보냈을 때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가다가 분실돼도 우리 음성을 인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이트는 센시티브예요. 왜 그러냐면은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들을 초당 예를 들어서 뭐 10개는 보내야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초당 한 10개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분실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초당 10개를 보내는데 뭐 초당 5개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음성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레이트 센시티브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분실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데 레이트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뭐는 용납되는데 뭐뭐는 용납할 수 없다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로스는 용납되는데 레이트가 느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DP는 이제 DNS 어플리케이션에서 UDP를 사용하고요. SNMP에서 UDP를 사용합니다. 요 경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DNS나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요런 경우는요.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런 경우는 UDP가 유리합니다. 하나의 세그먼트를 보내기 위해서 커넥션을 맺고 핸드쉐이킹을 하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 그런 경우는 UDP를 씁니다.
근데 UDP를 보내면서도 신뢰성 있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신뢰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서로 개발하면 됩니다. 왜냐? 어플리케이션도 엔드투엔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그 에러 리커버리를 에러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UDP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봤을 때의 UDP 데이터그램은 어떤 모습이냐?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데이터그램을 보낼 때 하나의 패킷 단위로 아예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물론 전달 계층에 이게 UDP에다가 붙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하나. 이게 그냥 내려와서 IP에다가 붙어서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됩니다. IP 패킷이 됩니다. 이게 전달 계층에서의 세그먼트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하나의 패킷 사이즈만큼을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Exactly one UDP 데이터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하나의 패킷 분량만큼을 원 데이터그램으로 UDP 헤더를 붙여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UDP 세그먼트 헤더를 봅시다. UDP 세그먼트 포맷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죠. 네 번째 계층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페이로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달 계층 헤더 머리 부분을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랭스 요건 랭스는 그 세그먼트의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체크섬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에러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방 번호입니다. 보내는 측의 어플리케이션 포트 넘버, 받는 측의 어플리케이션 포트 넘버. 아까 예를 들었던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번호, 방번호, 서강대학교 학생처 방번호, 요겁니다. UDP 헤더에는 요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UDP를 만들어 사용할까? 전달 계층에서. 커넥션 이스터블리시먼트가 없습니다. 연결 설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연결 설정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딜레이가 없습니다. UDP 통신을 이용하면요. 또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은 센더와 리시브는 어떤 스테이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 컨트롤을 위해서는 그뭐 야적장 이야기를 했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보내면은 거기에 뭐 차를 저장해 뒀다가 뭐 어플리케이션이 사가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UDP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커넥션 스테이트. 그렇죠. 간단하죠. 스테이트를 유지 안 하면은 프로그램 짜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헤드 사이즈가 아주 줄어들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콘제스션 컨트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UDP는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그먼트들을. 중간에 가다가 분실되거나 이거는 상관 안 하고 그냥 목적지로 그냥 무조건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UDP는 보통 막아버리죠. UDP는 막아버립니다. 예. 다음으로 커넥션 리스 디멀티플렉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그 디멀티플렉싱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요. 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간이 여기가 있나요? 자, 이게 UDP라고 합시다. 예, UDP. 예, 아래엔 이제 IP가 있겠죠. 예,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APP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잖아요. 한 50개 정도 깔고 있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예,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여튼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여튼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모두 다이 UDP로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UDP로 다 들어옵니다. 그거 같습니다. 예를 가톨릭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어디 가려 그러면은 정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무처에서 온 사람도 정문에 와가지고 같은 버스를 타고 UDP요. 예. 기숙사에서 온 학생도 나와서 정문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거기서 합쳐지는 겁니다. 그게 멀티플렉싱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디멀티플렉싱은 반대겠죠. 정문까지는 같이 버스를 타고 왔지만은 정문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교무처다 그러면 교무처로 갈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기숙사다 그러면 기숙사로 갈 거고 거기서 뿔뿔이 이제 자기 포트 넘버를 따라서 가는 그 개념이 디멀티플렉싱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은 예, 서로 다른 포트 넘버에서 와서 UDP로 합치지느냐 또는 UDP에서 받은 거를 각 포트 넘버로 분리해서 보내주느냐. 예.
디먹스. 예,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제 포트 넘버 포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방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 방번호를 매기는 과정을 우리가 소켓을 생성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무처를 12534라는 그런 번호를 매기고 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소켓 생성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바 언어로 하면은, 자, 이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죠. 데이터그램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와서 내가 포트 넘버를 12534로 줘서 생성자 new datagram socket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교무처 문이죠. 이 오브젝트 이름인데 이게 mySocket1이라는 교무처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교무처 문은 번호는 12534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넘버와 이 객체 방문이죠. 방문. Doors, door. 예, 도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게 도어 문인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소켓. 예, 소켓. 소켓을 만들었다. 방문이죠, 방문. 소켓. 그래서, 우리가 UDP 데이터그램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에서 UDP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가톨릭대학교 교문으로, 정문을 통해서 교무처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그 서강대학에서 데이터그램을 만들 때 뭐를 언급해 줘야 되느냐면은 가톨릭대학교 정문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넘버, 만약 교무처로 보낸다면은 이게 12534가 되겠죠. 여기서 이 마이소켓이라는 게 교무처 문이라고 하면은요, 방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만약 보내면은 이 1254번 이거를 줘서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UDP 소켓은 서강대학에서 만든 그 아까 학생체에서 보낸다고 하면은 서강대학 학생체에서 보낸다고 하면은 요 소켓이
서강대학교 학생처 방 소켓입니다. 방 소켓. 예,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그램에는 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문 IP 주소와 교무처 포털 넘버. 네,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그러니까 호스트가 UDP 세그먼트를 받으면은 디스테이션 포트 넘버를 봅니다. 만약 아까 서강대학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이 번호로 보냈다고 하면은 서강대학교 학생처에서 보낸 그 UDP 세그먼트의 헤더에는 목적지 포트 넘버가 12534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그 12534번으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로 UDP 세그먼트를 보내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서강대학교에서도 12534번으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12534번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숭실대학교 뭐 교무처에서도 가톨릭대학교 교무처로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숭실대학교에서 보낼 때도 역시 교무처니까 12534번으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는 12534번으로 보내겠죠. 샘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그렇지만은 엄연히 서강대학교 정문 주소와 보낸 정문 주소와 숭실대학교 정문 주소는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서강대학교 소스 포트 넘버 학생처에서 보냈으니까 다르겠죠. 숭실대학교 교무처에서 보내시니까 이 소스 포트 넘버도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와서는 교무처인 이 포트 샘 포트 12534번으로 가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TCP하고 나중에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이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서로 다른 IP 주소와 포트 넘버에서도 예. 가톨릭대학교 교무처로 가는 것은 거기서 같은 방으로 간다는 거죠. 예. 예. 다음은 TCP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TCP. TCP는 예, 커넥션을 먼저 설정을 하고 세그먼트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TCP는 하나의 샌더에 대해서 하나의 리시버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즉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전송입니다. 이전에 UDP는 여러 개의 다른 호스트에서 동일한 목적지
포트 넘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그램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TCP에서는 그 보내는 쪽, 만약 가톨릭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학생처로 보낸다고 하면은 가톨릭대학교 정문 주소, 그 다음에 교무처의 포트 넘버 많이 서강대학교의 서강대학교 주소,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생처의 포트 넘버. 요게 딱네 개가 일치하는 그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와 서강대학교 학생처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TCP입니다. 연결이 그렇게 딱 맺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른 대서는 그쪽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TCP는 신뢰할 수 있고, 즉, 분실이 일어나면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스트림이 순서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메시지의 그 바운더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이런 긴 파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스트림이죠. 스트림. 비트 정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TCP는 이거를 세그먼트로 나눠서 이렇게 보낼 뿐이지,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CP는 파이프라인드 방식인데요. 파이프라인드 방식입니다. 그 콘제스천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할때 윈도우 사이즈를 정합니다. 만약에 여기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 초창기의 윈도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상대방에게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크를 받기 전에요.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 무조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서 1번을 잘 받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윈도우가 하나 증가됩니다.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자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냈죠. 아직 어크를 못 받았단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했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윈도우가 하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4번, 네 번째 거를 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세 번째까지 잘 받았다라고 어크가 왔다고요? 말이죠.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은 이미 보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윈도우 개념을 도입해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파이프라인드라는 것은 그냥 어크를 받지 않아도 윈도우 사이즈만큼은 그냥 막 보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네,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TCP는 풀드플렉스 방식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강대 학생처와 가톨릭대 교육부처 사이에 하나의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커넥션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에서 서강대로도 보낼 수 있고, 서강대 학생처로도 보낼 수 있고, 서강대 학생처에서 동일한 커넥션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이라는 거죠. 같은 커넥션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요 아래 그림에서 요 하나의 크기가 요게 세그먼트 사이즈예요. 이게 최대 세그먼트 사이즈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죠. 그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핸드셰이킹 한다 그러는데 샌더와 리시버 스테이트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초기화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보낼 때 시퀀스 넘버 몇 번부터 보내겠다. 너는 나에게 시퀀스 넘버 몇 번부터 보내라. 뭐 이런 정보를 초기에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TCP는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을 함으로써 이전에 설명했죠. 현대자동차에서 뭐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야적장에 차를 갖다 놨는데 그쪽에서 빨리빨리 차를 안 빼나가면은 야적장에 꽉 차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으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좀 차를 보내지 마라. 좀 천천히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센터가 리시버의 그 상태를 감안해서 보내게 됩니다. 리시버를 오버헬름하다는 게 리시버를 리시버의 상황을 고르지 않고 막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예, TCP 세그먼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요게 이제 헤더인데요. 최소 20바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번호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에서 서강대학교 학생처로 보낸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방번호입니다. 요게 서강대학교 학생처 방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퀀스 넘버. 요거는 이제 그 세그먼트를 보내면서 분실됐는지 분실 안 됐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퀀스 넘버입니다. 그다음에 요 30비트 어크놀리지 넘버는 너가 보낸 시퀀스 넘버 몇 번까지 잘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응답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받은 측에서. 그다음에 헤더랭스 필드가 있고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6비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메시지로 URG, Occ, Push, Restart, Synchronize, Find 끝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URG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튼 이거는 필요한 어전트 데이터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어크 날리지 필드가 만약에 1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요거 요게 지금 넘버가 유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어크 역할도 하는 패킷이다 그런 뜻이. 물론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를 포함하고도 있을 수 있고 어크를 포함하고
요거는 어크 정보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크가 1이면은. 그 다음에 푸시.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밀어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 싱크, 파인. 이거는 나중에 커넥션 이스터블리시먼트, 커넥션 셋업 티어다운, 커넥션을 설정하고 설정된 커넥션을 끊을 때 그때 컨트롤 메시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있죠.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는 리시버가 수신하는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대자동차 로스앤젤레스 자동차 야적장에 지금 뭐 공간이 100대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측에서는 100대 이상 보내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체크섬 부분 에러 체크하기 이런 거 들어가고요. 어전트 포인터. 예. 이 세그먼트를 빨리 내보내 달라는 뜻으로 어전트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있고요. 패딩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TCP에서의 디멀티플렉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디멀티플렉싱. TCP 소켓은 네 개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서강대학교 학생처 사이라면은 가톨릭대학교 정문주소,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포트넘버, 서강대학교 정문주소, 서강대학교 학생처 포트넘버. 그래서 이네 가지에 의해서 하나의 소켓이, TCP 소켓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 요네 개에 의해서 TCP 소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가 TCP 세그먼트가 들어오면요. 받는 측에서는 리시버 측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 데이터그램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들어오는 TCP 세그먼트의 요네 가지 정보 요거를 다 보고 확인한 후에 적당한 소켓으로 데이터를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버, 웹 서버가 그런데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동시에 TCP 소켓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소켓은 요네 개의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톨릭대학교 교무처가 서버로 동작한다. 그러면은 요게 데스티네이션 반대로 얘기합시다. 가톨릭대학교가 여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가톨릭대학교 정문주소,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넘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학교는 요또두 개의 서강대학교 해당되는 두 개의 정보에 의해서 하나의 소켓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게 뭐 숭실대학교
소스 IP 주소 숭실대학교 포트넘버 이거에 의해서 가톨릭대학교 교무처하고 하나의 소켓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소켓이 여러 개의 소켓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서버입니다. TCP 서버입니다. 그래서 웹서버 동작하는 원리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근해 오면은 소켓을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상대를 합니다. 웹서버에 어떤 100명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해 와서 붙었다고 하면은 100개의 소켓이 있는 겁니다. 예, TCP의 또 다른 특징이 바이트 스트림 서비스입니다. 상대적으로 UDP는 데이터그램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패킷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주죠. UDP로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TCP는 어플리케이션이 바이트 스트림 정보를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에 따라서 뭐 이거를 요만큼 먼저 10바이트 내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40바이트 내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70바이트 내려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내려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CP가 이거를 순서만 안 바뀌게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리시버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퀀스나 그러니까 그 바이트 순서죠. 바이트 순서만 안 바뀌게 뭐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순서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거를 어떻게 잘라서 내려보내줬건, TCP가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눠서 보내줬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은 바이트 스트림 정보를 보냈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은 바이트 스트림 정보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오브 바이트 그런 뜻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딜리미터, 이게 구분하는 영역인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10바이트 내려보내고, 1바이트 내려보내고, 40바이트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이거는 리시버에서 이렇게 보내와서 결국은 이거를 25바이트, 22바이트, 4바이트 이래 올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TCP 시퀀스 넘버, 어크 넘버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퀀스 넘버는 어떤 바이트 스트림을 보낼 때 지금 현재 보내고자 하는 세그먼트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의 넘버입니다. 만약에 바이트 스트림 정보 중에서 1024바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1024바이트.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어플리케이션이 이것을 보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TCP는 요거를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세그먼트, 이게 두 번째 세그먼트. 그래서 시퀀스 넘버의 정의가 그 세그먼트에 있는 첫 번째 넘버입니다. 여기서는 시퀀스 넘버가 요 세그먼트 1번 세그먼트에서는 당연히 요게 시퀀스 넘버가 되겠죠. 2번 세그먼트에서는 요놈이 시퀀스 넘버가 되겠죠. 536번. 그래서 샌더에서 첫 번째 세그먼트를 보낼 때 시퀀스 넘버가 0번이 되는 겁니다. 리시버에서는 어크 536번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35번까지 잘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샌더가 다시 다음 세그먼트 시퀀스 넘버 요거죠. 536번을 보냅니다. 그러면 리시버는 1023 여기까지 받아 잘 받았다라는 뜻으로 어커를 1024를 보냅니다. 그 1024번부터 보내도 좋다 이거죠. 예, 이렇게 보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시퀀스 넘버 필드 여기 적어놨는데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거. 그다음에 여기 저 어크날리지 넘버 있죠? 요거.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티스피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acknowledge number, acknowledgement는 sequence number인데 next byte expected from other side입니다. 즉, 예. 여기서 sequence number 536번을 보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536번부터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그먼트가 들어왔을 때, 예, acknowledgement number는, 예, 이게 유효하려면은 여기 그 어크필드가 1로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요 값이 1로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acknowledgement 요 필드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cumulative occur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크 536 보냈는데, 예, 만약 어크 536을 얘가 못 받아도 설령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이게 분실됐다고 합시다. 어크 536이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다음에 어크 1024를 받으면은 예, 그 정권은 1024 정권은 다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cumulative occur란 것은 최종적으로 occur는 한 번만 보내주면 됩니다. 네. 예, 다음으로 TCP 커넥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TCP 전송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sender와 receive 사이에 핸드세이크를 하면서 커넥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커넥션을 설정하는데 동의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커넥션 파라미터에 들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적으로는 이제 서버에서는 보통 서버 소켓을 이렇게 커넥션 소켓에서 웰컴 소켓이냐 서버 소켓인데 웰컴 소켓 점 억셉트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이건 이제 소켓은 클래스고 클라이언트 소켓은 오브젝트 이름이고 뉴 소켓 뉴하고 하나 띄어야 됩니다. 사실은 생성자가 소켓이고 호스트 네임, 포트 넘버 이렇게 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이게 서버가 가톨릭대학교 서버고 라고 하면은 이게 서강대학이라고 합시다. 이쪽에 서강대학에서 학생처에서 소켓을 하나 만든다 하면은 가톨릭대학교 정문 주소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교무처 넘버로 집어 데이터를 주고 new 소켓 이렇게 하면은 소켓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웰컴 소켓 점 억셉트 여기가 탁 걸려가지고 여기 커넥션 소켓이 하나 동시에 탁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강대학교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소켓이고 가톨릭대학교 입장에서는 커넥션 소켓이고 두 개가 짝으로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의 소켓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소켓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커넥션 스테이트가 이스터블리시 되는 거죠. 서강대학교에서도 이스터블리시 되고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이스터블리시 되고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variable들은 이제 초기 값을 갖게 되는데 시퀀스 넘버 서강대학에서 가톨릭대학교로 보낼 때의 세그먼트 시퀀스 넘버 그다음에 가톨릭대학에서 서강대로 보내는 초기 시퀀스 넘버 마찬가지 똑같은 정보를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서강대학에서 가톨릭대학교를 보내는 시퀀스 넘버, 초기 시퀀스 넘버.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에서 서강대로 보내는 시퀀스 넘버. 이걸 갖게 되는 거죠. 서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시버 버퍼 사이즈, S서버 앤 클라이언트, 서강대 가톨릭대에서의 그 TCP 버퍼 공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 서강대에서의 TCP 버퍼 공간. 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그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 TCP 사이에 스테이트를 갖게 되는 스테이트 파라미터들을 서로 공유하는 기 위해서는 그앞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있는 new 소켓, 가톨릭대학교에서는 welcome 점 소켓 이거를 호출해 가지고 그 일련의 핸드셰이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TCP 3-way 핸드셰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클라이언트가
뭐를 보내느냐 하면 서강대학에서 싱크 세그먼트를 보내요. 싱크 비트가 1인 겁니다. 1.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싱크 비트죠. 여기 싱크 비트. 요게 1이라는 겁니다. 요게 1인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그때 초기에 하고 싶은 시퀀스 넘버 X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요걸 보냅니다. 만약 이게 서강대학이고 이게 가톨릭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보내죠. 그러면은 그걸 다시 받은 가톨릭 대학에서는 응답을 해줘야죠. 그때 싱크비트도 1이고 응답을 할 때는 이걸 색깔로 할까요? 싱크비트도 1이고 어크비트도 1로 세팅합니다. 즉, 요 싱크비트도 1로 세팅하고 어크비트도 1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는 가톨릭 대학교 입장을 봤을 때 나는 시퀀스 넘버 Y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어크 넘버로 아까 여기 X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을 넣어서 보냅니다. 네, 그렇게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다시 서강대학에서 싱크워크를 보낸다고 합니다. 싱크워크. 그 말은 뭐냐면은 싱크에 자기 싱크에 대한 어크를 다시 한번 보내주는 겁니다. 싱크워크를 받아서 어크를 보내는 거예요. 어크를. 요 싱크워크에 대한 어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크 비트가 요번에 요게 요 어크 비트를 1로 세팅하고 그다음에 acknowledgement가 y 플러스 1이 됩니다. 아까 여기 y로 받았기 때문에 예. 요 sequence number 요게 y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knowledgement number 잘못했네요. 요게 아니고 요거. 여기 어크비트이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number가 y 플러스 1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으면은 서강대와 가톨릭대학 사이에 TCP 커넥션이 설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TCP 커넥션을 설정을 했다가 끝낼 때 크로스 한다 그러죠? 크로스 할때 그때 어떤 TCP 세그먼트를 보내냐면은 파인 비트가 1인 TCP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파인 비트에 대해서 어커를 보내고 파인 비트가 이게 이제 이중으로 처리되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코드 상에서 끝내고 싶은 쪽에서 TCP 커넥션을 끝내고 싶은 쪽에서 만약 이쪽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점 크로스라는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파인 비트가 1이고 시퀀스 넘버 X로 이렇게 갑니다.
세그먼트가, 파인 세그먼트가 갑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에서 역시 어크비트가 1이고 어크먼트가 X 플러스 1로 어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더 일어나야 돼요. 반대 방향에서도. 반대방향에서 이쪽에서 5비트가 1이고 sequence of y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왼쪽에서 어크비트가 1이고 acknowledgement가 y 플러스 1로 응답을 보냅니다. 즉 이렇게 한번 파인 어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번 파인 어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서로 커넥션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0주차 강의를 통해서 전달 계층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UDP 그 다음에 TCP에 대해서 알아봤고, TCP 커넥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플로우 컨트롤, 컨저션 컨트롤과 같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킹 과목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분야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10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